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야제입니다. 저번에 다 끝내지 못한 Q&A를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역시나 치아 교정 중이라서 표정이나 발음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어색함이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백신 맞으셨나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모더나를 맞았고요. 처음에는 백신을 맞고 싶지 않았지만, 백신을 안 맞으면 거의 뭐 사회 활동을 불가능하게 점점 제재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는 모더나 1차까지 완료한 상태고, 생각보다 맞고 나서는 별로 안 아팠어요. 저는 주사 이런 것도 별로 뭐 무서워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눈도 안 깜빡거리고 잘 맞았고요. 어깨를 진짜 몽둥이로 세게 얻어맞아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얻어맞은 느낌 정도만 있고 아주 경미한 미열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이 정도는 뭐 참을 만한 거 아닌가,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오히려 일주일 지나고 나서 겨드랑이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인터넷을 쳐봤더니 모더나의 부작용으로 겨드랑이 관련된 게좀 있더라고요. 겨드랑이 부종도 있고, 뭐, 림프가 부어서 이런 말이 굉장히 많던데, 저도 지금 겨드랑이 통증, 그리고 겨드랑이 그렇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특이한 게,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에 피부 질환 같은 게 여기 어깨 쪽에 지금 생겨서 가렵고, 아무튼 좀 욱신욱신하고, 되려 일주일이 지나서 지금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징크스나 증후군 같은 게 있는지 물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징크스나 증후군 같은 거를 안 만들려고 해요. 약간 느낌이 좀안 좋고 반복되는 어떤 걸 경험을 해도 계속 그것 때문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도 점점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고 경험을 했을 때 계속 의식이 많이 될것 같아서, 저는 어떤 부분에서든지 징크스나 뭐 증후군을 남기지 않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거니가 예상되는 정도는, 저는 좀 꿈을 잘 꾸고 그 꿈이 현실에서 뭐90% 이상, 어떨 때는 100% 정확하게 나타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들은 그걸 뭐 신기라고 표현을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능력이라면 능력인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꿈 정도? 근데 꿈도 꿔도 별로 저는 100% 일단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맹신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특별히 잘 맞는 꿈들은 되게 뚜렷하게 기억이 나고, 꾸고 나서도 원래 잘 잊잖아요, 꿈 같은 거를 꾸고 나면. 근데 아예 안 잊혀요. 그래서 한 2, 3일 굉장히 그게 진하게 머릿속에서 자주 또 떠오르고, 그래서 꼭 누군가에게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이 진짜 일어났을 때다 놀라죠.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꽤 있고, 조심해야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특히 드는 꿈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혹시 모르니까 이러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관련된 일이면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편인데, 근데 이것도 뭐 100%는 아니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크게 뭐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건 있어요. 근데 꿈을 잘 꿔서 좋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꿈들은 좀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생활 속에서 좀 신경을 쓰려고 하는 정도? 그냥 그게 제가 가진 증후군, 징크스라면 그런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 자산 관리를 물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또제 성격이 뭔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 질문을 받은 김에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퍼센트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현금 보유가 17%, 18%의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잘한 기타 재테크가 한5% 돼요. 뭐 간단한 뭐 저금 개념의 그런 아주 자잘한 재테크가 5%, 투자를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라서 투자의 6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에서도 제가 한번 퍼센트를 따져봤는데요. 투자의 60%에서 이걸 100으로 쳤을 때그 투자 100에서 60% 정도는 위험 투자를 하고 있고, 40%는 가치 투자를 하고 있어요.
원래 제 성격이었으면 같이 투자만 하던지 애초부터 투자라는 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참 삶의 심경의 변화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투자라는 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투자를 했던 올해 초였나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막 뛰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시기보다는 더 이른 시기에 투자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스무 살 때, 진짜 딱 스무 살때제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베프를 대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한동안 잘못 보다가 다른 대학을 갔기 때문에 몇 개월 뒤에 만났는데 애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스무 살 때니까 지금보다 10년도 더 전이란 말이에요. 그 애가 그때 당시에 주식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 나 요즘에 주식해서 돈 벌어. 그래서 나돈 많아. 이러면서 자기가 막 뭐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왜 그거를 못 잡았을까? 내가 그 얘기를 왜 그때 잘 모르는 얘기처럼 그냥 너무 흘려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열풍이 불고 나니까 걔가 탁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주식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코인도 뭐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하염없이 나쁘게만 볼 테지만, 이제는 나쁜 개념이라고만 생각을 할순 없어요. 하지만 이제 등락률이 너무 심하고, 이게 계속해서 지표를 보면서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굉장히 손실이 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니면 실제로 또 그냥 느낌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손실을 크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피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안 좋게만 보는 사람들이 많고 저 또한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라가 그리고 대단한 기업들이 비트코인 같은 것들과 다른 코인들을 보유하고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또 다행히 그렇게 다 혈안이 되기 전에 시작은 해서 뭐 적당한 비율로 아무튼 잘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저도 이제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때에 투자를 들어가고 어떤 때에 매도를 해야 되고 그런 시기가 확신이 드는 때가 있어요. 뭐, 물론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놔두면은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계속 이 주가라는 것이 올랐다 내렸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것들은 하고 같이 투자로 오래오래 몇년 이상 뭐 10년 이상 가지고 갈 것들은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이런 좀 비율을 가지고서 하는 편이에요.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게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또 코인 같은 거잘안 하고 주식도 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또 너무 이런데 문외한이면 혜택을 볼 것도 못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용기가 있고 아직까지 내가 뭔가 더벌수 있을 때 이런 비율을 잘 봐서 적절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공격적이게 투자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매력적인 부분이 그 암호화폐 카테고리 안에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정말 제로 금리 시대라고 하잖아요. 좀 가치를 높게 사는 그런 종목, 그 주식이라 치면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스테이킹을 했을 때단한달 만에도 이자가 뭐10% 붙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달, 뭐세 달, 뭐 이렇게 또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를 한30% 받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또잘 이용하면, 단기 적금, 단기 예금처럼 해가지고도 수익률을 훨씬, 이자를 훨씬 크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시스템을 다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고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는 피해가 없는 상황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삶에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 부자들은 은행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스테이킹에 일찍 눈이 떠서 스테이킹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또 빨리 불리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기까지 저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하루에 뭐 4시간? 매일매일 못해도 한 20분 정도는 그 시장의 흐름을, 돈이 움직이는 흐름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실제 성격과 말투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뭐 말투는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뭐 친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제가 굉장히 애교가 많고, 그냥 그게 제 성격이에요. 애교가 있는 게제 성격이어서 그냥 이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가르치는 일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뭐 가르칠 때 진지하고 뭐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실제로 또 만나서 가르치면 되게 재밌다라는 말을 선생님 진짜 웃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근데 영상에서는 이렇게 대상이 없으니까 이게 티키타카가 좀 돼야지 뭔가 좀 재미를 줄수 있고 이럴 텐데, 차라리 제가 라이브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저의 뭔가 개그스러움과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테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냥 이렇게 할 때는 그냥 혼자 블라블라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향, 그 느낌, 뉘앙스 이런 것들이 잘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친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애교가 많은 그 본연의 성격이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말투도 많이 달라지죠. 이거는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고요, 제 평상시 말투에 비하면. 네, 성격도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제 모습이니까 그냥 포함된 거 아닐까 싶어요. 남사친 맞냐고. 남사친? 뭐 독일에서 계속 있는 친구도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나이가 좀 들어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연락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온단 말이죠, 남사친들한테. 근데 그러다가 뭐 연락을 안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근데 그러다가 또 시기가 지나면 또 연락이 오고 이러면 또 그때 또 얘기하고. 고등학교 때도 제 베프 다음으로 친했던 애가 남자애였거든요. 그 친구랑도 굉장히 서스럼 없이 너무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끊긴 애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으면 가끔씩 안부를 묻는 정도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남사친이 뭐꽤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이 질문 받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남사친, 친구, 막 여사친 이렇게 경계를 두지 않다 보니까, 제그 카톡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인연의 남사친들이 꽤 있더라고요. 남자 동생들을 포함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남친 썰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좀 저한테 되게 좋은 자극을 줬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내가 모르는 내 모습에 대해서 너 가끔 그럴 때 있는 거 알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필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내가 관계를 하는 뭐 친구들, 어른들 뭐다 포함을 해서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못 했었는데, 나의 그런 거를 되게 탁, 어떤 부분을 꿰뚫어서 얘기를 해줬을 때, 되게 그 여운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나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또 역시나 호감을 많이 느끼는구나, 이런 느낌도 좀 있었었고, 확실히 아무튼 뭐 이런 게 먼저 떠오르고요. 되게 안 좋은 남자친구 썰도 생각이 나네요. 좋은 것도 이렇게 떠오르지만 확실히 안 좋았던 기억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되게 이벤트를 잘 해줬던 그 남사친이 있었는데, 그 운동장 하나를 아예 밤에 촛불길을 해가지고 이벤트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냥 뭐 작은 이런 데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운동장 하나를 다 촛불로 자기 친구들이랑 채워가지고 학교 담양 옆에서 진짜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달라붙었는지 모르겠지만 폭죽을 막 쏘고, 그래서 정말 그 밤에 운동장이 환해지고
그렇게 뭐 꽃다발도 선물로 주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뭐 갑자기 큰 짐? 박스 같은 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가 뭐 이제 짐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엄청 큰 박스를 가지고 나왔길래 이걸 들고 어떻게 같이 시간을 보내지? 해서 아무튼 카페에 갔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엄청 큰 곰인형이 그 카페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서프라이즈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뭐 태어나서 그렇게 큰 곰인형은 처음 받아봤다. 그리고 그런 좀 아이디어는 좋았다. 예, 이벤트 받는 거 좋아하죠. 저도 뭐 실용적이지 않지만 꽃이나 뭐 인형이나 이런 거 전혀 실용적이지 않아서 좋아하는 선물 리스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으니까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서프라이즈를 많이 해줬던 그런 게좀 생각이 많이 나네요. 뭐 지나가다가 그냥 예상치도 못한 자리에서 갑자기 제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거나 그 자리에서 뭐 이런 이벤트를 해줬던 기억이 좀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결혼과 육아에 대한 생각. 일단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알다시피 저는 결혼을 안 했고 결혼을 할 생각이 이미 저는 20살 때부터 없었기 때문에 결혼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정말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너무너무 더 좋은 그런 영향을 서로에게 미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이거는 이상적인 결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그거를 그래서 한때는 너무너무 원했었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 21살,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고민을 했어요. 결혼을 정말 잘해야지.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이랑 연애도 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랑 결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20살에서 21살 때까지는 되게 깊이 했단 말이죠. 근데 어쩌다가 이제 도달한 도달점은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였는데 제 성향 자체가 한번 빠지면 굉장히 딥하게 빠지는 성향이다 보니까 과연 내가 결혼이란 걸 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엄청나게 헌신하고 희생할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 그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거든요. 여자의 마음이 진짜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출산을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이 사람이 아이를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나의 몸으로 낳은 아이에게 진짜 다 주고 싶고 다줄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근데 그러기에는 저의 그 20대부터가 너무 경제적인 압박에도 많이 시달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순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취집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이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진짜 막 하고 싶은 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막 목을 졸라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와, 이래서 여자들이 취집을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미친 듯이 해볼 만큼 열심히 살다가 제가 혼자 지고 갈 모든 그걸 지고 가다가 진짜 거의 마지막 지점에서 그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미 저는 제가 모든 걸다 책임지면서 온다고 너무 많이 성장을 했고 너무 많이 독립적으로 바뀐 건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와 결합을 하면 이것 또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독립적으로 변해버려서 이제는 누군가와의 결합이 정말 행복한 결과만 낳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훨씬 더 이제 신중하게 된 거죠. 그런 이유로 저는 일단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주위에 육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더 이상 음악을 할 수도 없고 어떠한 거를 쉽게 선택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또 열심히 하면 육아를 하면서도 워킹 아티스트를 할수 있겠지만 일단 현실 자체가 매우 어려운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좀 가능성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비혼으로 살겠다 이렇게 저의 입장에서 선택을 한 것이고 저는 육아를 통해서 뭐 출산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지지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결정은 이러하다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지. 제일 좋았던 여행지도 혼자 갔던 여행지가 생각이 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여행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희소한 경험이거든요. 독일에 있을 때그 네덜란드를 혼자 처음 가봤어요. 기차를 타고 갔는데 암스테르담에 크게 뭐 목적을 두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혼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네덜란드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 정도의 거리면은 너무 많이 헤매지도 않고 내가 충분히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갔다 올수 있는 경로다. 어렵게 가는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암스테르담에 도착을 해서 혼자서 거기서 감자튀김 사 먹고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감자튀김도 사 먹고 뭐또 예전에 갔던 광장 같은 데도 가고 예전에 갔던 치즈 파는 가게도 가고 그렇게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혼자서 거기서 맡았던 뭐 냄새, 뭐 느꼈던 바람, 그때의 온도, 습도 이런 거를 너무 좋아서 기록까지 했어요. 온도 몇 도에 습도 55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구나. 이거 되게 좋다. 이렇게 느끼면서 기록까지 해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항상 꼭 이걸 물어보면은 저 혼자 네덜란드에 갔을 때가 기억에 나더라고요. 한 그때도 3, 4시간 혼자 머물다가 또 금방 넘어왔어요. 저는 혼자서 막 되게 위험한 여행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혼자서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잘 해냈던 여행이기도 하면서 되게 소프트한 무드가 좋아서 아직까지 기억이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즐기는 스포츠나 취미가 있는지, 원래 춤추는 걸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 제가 원래 학창 시절에 항상 끌려 나갔어요. 이렇게 뭐 춤출 사람 이렇게 하면서 막 축제 때나 이럴 때막 무대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끌려 나가서 춤을 추고, 아, 내가 춤을 좀잘 추는구나. 그때 느끼면서 되게 이렇게 취하더라고요. 그 무대에서 춤을 추는데 되게 제가 막그 조명과 아무튼 막 엄청 막 취해요. 그 분위기에 되게 취하는 저를 발견하고,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나 보다 알게 됐었고, 약간 가수들이 추는 춤을 카피를 해서 추고, 이런 거보다 저는 되게 프리댄스를 좋아했었고, 이 과하지 않으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섹시하게 추는 춤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아무튼 좀 여성스러운 그런 춤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는 클럽이 없고요. 나이트클럽이란 게 있었는데 미술과 애가 민층을 굉장히 잘 파는 애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그런 애들이 좀 유명했죠. 이러면 안 되지만 그때는 또 너무 또 그런 게 궁금하고 이래서 나이트클럽도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막 춤을 이제 친구들이랑 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그 나이트클럽에서 뭔가 이렇게 댄스 경연대 같은 그런 게 열려요. 은근히 또 소심하기 때문에 제가 자발적으로 그런데 절대 나가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웨이터 같은 그런 사람이 저를 엄청 계속 보고 있었나 봐요. 제가 춤추던 거를. 저를 올립니다, 무대에. 그래서 항상 그런 데서 춤을 무대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춤을 췄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어느 딱 나이대가 지나고 나서는 춤을 출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클럽을 아예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고등학교 때 그렇게 호기심에 갔던 게 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떠올랐다. 어떡하지? 근데 거기는 이제 클럽은 아닌데, 독일에 있었을 때, 그냥 현지인이 소개 없이, 너는 너무 마시고 싶은 거 마셔.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로 그냥 갔었는데, 이제 안에 막 춤추고 난리더라고요. 아, 장난 아니었어요. 아, 이게 독일에, 클럽까지는 아니지만, 아, 또 이렇게 춤을 추는 곳이 있구나를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때 오랜만에 또 춤을 춰봤는데, 여자도 막 제가 이렇게 손을 막 들고 있으면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 쪽으로 끌고, 독일인 남자들도 막 끌고, 그리고 그때 저를 좋아했던 그 남자가 한 명이 끼어 있었는데, 이렇게 탁, 이렇게 그 사람이 약간 가드를 해주더라고요. 그 손을 자꾸 나한테 막 들이밀면은 막 손이 어디서 막 날아와요. 내 손이 여기 있으면은 뭐 여자도 잡고 남자도 잡고 쳐내면은 또 이상한 남자가 막 엉덩이를 갑자기 툭 치질 않나. 전혀 위험한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근데 아무튼 뭐다좀 다들 좀 항상 좀 그래도 춤을 출 때는 즐겁다, 재밌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나이를 점점 들면 들수록 춤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취미생활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뭐 수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제일 위험한 스포츠가 수영이 아닐까 싶어요. 수영하다 보면은 뭐 입에 물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는 너무 흔한 일이라서 수영은 코로나 이후로 아예 생각을 못 해봤고요. 근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수영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골프도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시간 할애가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골프가. 그래서 지금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생기면 지금은 제가 마음을 먹은 대로 좀 연습을 하는데 더 시간을 쓰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여러분들이 금방 들어서 아시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춤추는 자리에서 인기가 있었던 학생이었고, 항상 그런 자리에만 가면 꼭반 전체가 저를 밀어서 무대로 저를 내세우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저는, 이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중2 때까지 제가 스스로 예쁘다라고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외적으로 뭔가를 의식해 본 적도 없어요. 중2 때까지는. 그래서 되게 저는 안 믿기실 수 있겠지만 엄청난 개그캐였거든요. 제가 얘기하면은 막다 빵빵 터지고 굉장히 말을 재밌게 하면서 행동 같은 것들도 되게 막 재밌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개그캐였어요. 근데 외향과 내향을 너무 50대 50으로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낯을 가릴 때는 또 엄청 많이 가려서 제가 낯을 가리는 친구들한테는 약간 무서움의 대상 그런 것도 있었었고, 너무 이제 차갑게 보이고 말도 잘안 하고 이럴 때는 또 너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지는 걸 진짜 못 받아들였어요. 지는 거를 너무 싫어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는 것도 저는 안 좋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쟁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고, 뭐 지든 이기든 경쟁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너무 심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뭐 힘도 되게 좋고 세고 이랬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애들을 다 팔씨름으로 이길 정도였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더 말랐어요. 지금은 그냥 뭐 말랐다 소리 정도만 듣지만 정말 말랐었기 때문에 60kg, 70kg짜리 애들을 막 이렇게 넘기면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체육 시간 이럴 때막 저희는 씨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그런 것도 하고 하니까 제가 스포츠에 좀 강했거든요. 저 체력장 나가면 항상 1등이고 달리기도 빠른 편이어서 항상 계주 릴레이를 하면은 항상 뽑혀서 나갔어요. 그렇게 운동신경이 좋고 굉장히 좀
스포티한 아무튼 면이 있었고, 개그캐에다가 지는 거못 참고, 강할 때 진짜 강하고, 그러면서 막 무대에서 춤추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막 논쟁에서 절대 지는 거못 받아들이면서 막 논쟁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애였죠. 근데 참 성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쟁을 할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서 진짜 좋은 거를 탁 밀어붙이는 거는 여전히 그런 성격이 있긴 한데, 근데 요즘에는 논쟁을 웬만하면 좀 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어차피 뭐못 알아듣고 어차피 상식이 안 통하는 상대한테는 그런 상황에서는 논쟁을 하는 게 저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거 사회생활 하면서 너무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이 판이 논쟁이란 게 성립이 되는 판인가부터 생각을 하고, 논쟁이란 게 의미 없는 판이다. 이미 쪽수도 다 정해져 있고, 그 결정권자에 의해서 이미 기울어진 판단으로 그냥 이 장만 만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과반수 이상이 좀 합리적인 사고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그거부터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논쟁 자체를 원래 좋아하지 않았지만 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냥 안할땐딱안 해버리는 그런 것도 생긴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빨이 세고 논쟁에 강하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물고 뜯고 하는 그런 또 기질도 있었던 학생이었고, 말빨로 아무튼 져본 적은 없어요. 힘도 좋았지만 말빨로는 져본 적이 없고, 아무튼 제가 중2 때부터 그때부터 주위에서 예쁘다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2차 성장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얼굴도 좀 느낌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예쁘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되게 대시 같은 것들을 좀난 내가 예뻐서 중1 때까지 대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초등학교 때도 남자애들이 대시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저는 그게 제가 예뻐서라고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2 때부터는, 아, 내가 남자애들이 보기에 좀 예쁜가 보다. 왜냐면 예쁘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너무 많이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외모가 약간 의식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사춘기? 그런 게온것 같아요. 중2 때부터 되게 느낌이 좀 달라지는 학생이 된것 같은? 그러면서 제가 또 지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나쁜 애들한테 안 지려고 뭔가 잘못된 거를 대놓고 말을 하다가 오히려 그 애들이 저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진이 되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 싫어서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무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 얘들이 막 불합리하게 하는 거, 애들 때리고 이런 거 나한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내가 강하게 했을 뿐인데, 졸지에 제가 이제 일진이 돼버리니까 선배들이 저를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막 부르고 뭐 담배 사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희들 돈 맞춰와.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발적으로 또 일진을 탈퇴를 했고, 근데 일진을 탈퇴하다 보니까 진짜 막 탈퇴식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막 뺨을 100대 이상 맞고, 진짜 밟혀서 얼굴 반쪽에 피멍이 들고 검은색으로 바뀔 정도로 그렇게 맞고 죽다 살아났죠. 불쌍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진이란 거를 탈퇴라는 걸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또 경험이 있고, 굉장히 이쪽 극과 저쪽 극을 다 경험을 했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으면 제가 안 노니까 갑자기 애들이 같이 다 걔랑 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어떻게 보면 또 왕따를 시킨 게 돼버렸고, 저는 성격 자체가 누구를 왕따를 시키는 성격은 안 돼요. 진짜 왕따를 시키는 애들은 얼마나 악질이냐면, 왕따를 시킨 애랑 누가 놀잖아요. 그러면 이 노는 애를 데리고 가서 때려요. 이런 애들이 진짜 있었거든요, 제 주위에.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놀기 싫어서 걔랑 안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관계를 끊고 싶으면 저 원래 손절을 되게 잘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성격이에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면 관계를 되게 빨리 정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그냥 아 얘는 진짜 너무너무 성격이 개차반이구나 이러면서 제가 손절을 했는데 다른 애들도 느끼고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안 노니까 자기들도 따라 그냥 안논것 같은데 이게 약간 따돌림처럼 왜곡이 되기도 했었고 아무튼 저는 뭐 놀지 마, 쟤랑 왜 놀아 이러면서 이렇게 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불쌍한 애를 감싸주려고 하다가 괜히 저한테 되게 피해가 와서 거의 왕따처럼 지낸 적도 있었거든요. 6개월 이상, 거의 한 1년 정도를 그랬으니까, 그때 또 저한테 앙심을 품었던 못된 애들이 일어나서 저를 정말 뭐 매장을 시켜버리려고 했던 굉장히 그 공포스러운 1년이 또 있었어요. 굉장히 또 끔찍했던 기억인데, 여러 명에서 저를 매장을 시키려고 하면 저는 진짜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정말 이게 그냥 정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말 악질적인 애들은 잡아다가 매장을 시켜요. 정말로 산에 끌고 가고 이러거든요. 제가 걔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질 나쁘게 노는 애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걔들이 그막 음모를 진짜 짜고 이럴 때 제가 거기에 빠져들면 저는 그날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TV에 나와서 뭐 진짜 뭐 단체 폭행으로 뭐 뇌사에 빠졌다 아니면 죽었다 이런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기간이 1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학교를 마치고 1시간 정도 혼자 문 잠그고 있다가 집에 간 적도 있었고요. 진짜 별의별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학창 시절 때. 아무튼 뭐 머리를 많이 써서 어쨌든 뭐 학교를 관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관두지 않고 졸업을 해서 또뭐 고등학교를 가고 또 고등학교 때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었지만 굉장히 아무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위험할 뻔한 일들 그리고 진짜로 위험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죠. 다사다난했던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마음도 알고 저 사람의 마음도 잘 알고 그런 입장인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원래 좀 또래들이랑 잘안 맞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더 철이 들고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니까 또래 친구들이랑 이게 사상이나 정신 상태가 잘안 맞았어요. 대화도 잘안 통하고 그래도 저의 베프는 항상 좀 저한테 많이 의지하고 제 의견을 좀 많이 물어보고 되게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철없고 진짜 막무가내로 구는 앤 거를 알지만 그래도 그 친구랑 베프로 또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남자애들이 참 저한테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착한 남자애들이 예고 다닐 때꽤 있어서 되게 좀 저를 존중해준다라는 느낌? 오히려 고등학생 때는 그 존중해준다라는 느낌을 남사친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뭐 후배 중에서 뭐 좋다고 따라다니고 뭐 이런 후배들도 있었었고, 그래서 뭐, 나름 뭐 인기는 많았다. 학창시절에 인기는 많았는데, 근데 그 인기가 많아서 되려 좀뭐 시기 질투를 산다거나 여자애들의 타겟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많았죠. 제 친구의 뭐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해서 뭐 쫓아다니면서부터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도 되게 많았었고 이게 아무튼 뭐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변수들이 있었다. 뭐 그런 굉장히 복잡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끔찍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학창 시절을 보냈다. 나는 학창 시절에 굉장히 불행하고 슬프고 불쌍한 아이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학창 시절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공부도 거의 안 하다가 뭐 고3 때부터 정확하게 제 꿈을 딱 정하고 성악으로 전과를 끝내놓고 뭐, 내신은 뭐 거의 1등급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그때부터 공부를 했죠. 고3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전교 6등, 그리고 뭐 비공식 전교 1등까지 제가 찍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스펙타클했다. 뭐, 이왕이면 일찍 좀 공부를 하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학창시절 얘기를 하려고 하면. 소개팅 경험?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여러분들이 또 신기하게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소개팅을 단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대학교 때부터 이제 소개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좀 받아봐. 뭐 이런 것도 오고, 아, 내가 아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서 뭐 주위 아는 어른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소개팅을 모두 다 거절을 하고 받아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팅 썰은 말할 게 없어요. 뭐 과끼리도 뭐 소개팅을 하고 이런 것도 주위 애들 보니까 많이 하던데, 저는 소개팅에 그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한 번도 소개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헤어진 남자친구를 잊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런 주제는 제가 얘기를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음성장애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 제가 목소리 치료도 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불편해져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병원에서 진짜 발성장애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이 이별의 상처 때문에 그런 증상을 얻게 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정말 정말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너무 깊다. 나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 생각이 난다. 저도 되게 빠졌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진짜 거의 한 1년 동안 계속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일부러 좀 시간이 남는, 그리고 멍을 좀 때릴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멍을 때릴 수는 있는 시간이면, 그런 때는 일부러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남자친구랑 있었던 뭐 추억, 여러 가지 뭐 같이 했던 일들,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줬던 말들, 여러 가지들을 일부러 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뭐 미련이라면 미련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참 좋았던 기억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좋은 기억, 좋은 시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회상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헤어진 거는 좋은 것이 커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는 이미 벗어난 거예요. 사실 관계를 할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크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별을 걸 결심을 했고, 아니면 이별을 통보를 받았으면 이미 이 사람은 나에게 이별을 통보를 했으면 이미 나와의 관계를 정리한 사람인데, 이유를 따져서 뭐 해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사람은 나랑 관계를 끝낼 수 있다라는 거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없이 살수 있고 나 없이 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먼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계속 뭔가 그 사람에 대한 기억, 생각, 좋았던 거, 이런 것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죠. 분명히 싫은 것도 있고 실망한 것도 있고, 나랑 헤어져서 살수 있다고 이러면서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기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았던 게더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당신 없이도 살수 있다라고 말하는 남자, 그래서 자기를 찾던, 아니면 뭐 자기가 도저히 못 견뎌서 헤어지자고 본인이 얘기했던, 어쨌든 이렇게 끊어진 관계고, 그리고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도 그 사람이 잡지 않았잖아요. 정말 좋아하고 나 없으면 못 살겠고 이런 사람들은 헤어지자고 100번을 얘기를 해도 잡아요.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뭐 헤어지라는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세요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 없이 진짜 안 되는 사람, 나를 진짜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헤어지자고 수십 번을 얘기를 해도 나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은 그 사람은 나 없이 살수 있다라는 거고, 다른 사람을 옆에 둘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은 짝이 아닌 거죠. 이거 자체를 100% 빨리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그게 아직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사람이 내 곁에 지금 없다면 그 사람은 나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뭐 3일 안에 돌아오든 일주일 안에 다시 재결합을 하든 이게 아니라면 이미 그냥 끝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딱 얘기를 해버려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설명도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이랑 헤어진 게 다행 아닌가요? 언제라도 내가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아이를 낳은 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미 결혼식을 한 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결정이 그렇게 작용할 시기가 지금이어서 다행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고서 아이가 있어서 그 사람도 뭐라고 말하기는 뭐하니까 바람을 피울 수 있다면 말은 안 하고 내가 자기 짝이 아니어도 되는 그 마음이 커져서 이혼을 하자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하고 있다면 차라리 지금 그런 사람과 헤어진 게 낫지 않아요? 예, 지금 이때라도 그 사람과 너무 긴 추억이 있어요. 2년을 만났고 3년을 만났고 결혼 직전까지 갔는데 헤어져서 미칠 것 같다. 이 기간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이 쓰레기 같은 남자랑 이 쓰레기 같은 여자랑 살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지금 헤어진 게 낫지 않나요? 지금이라서 다행이지 않나요? 너무 축하드린다고. 너무 축하드려요.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랑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축하드려요.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과 관계가 끊어져서 너무 다행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뭐 상실감, 누군가와의 이별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나 없이 살 궁리를 할 거거든요. 그게 뭐 이혼 도장 찍자, 헤어지자가 아니더라도 바람을 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 사람한테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는 사람이란 것 자체가 언제라도 내 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차라리 지금 떠나서 다행 아닌가요? 내가 일찍 이런 사람을 못 알아본 것도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별을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사람과는 헤어진 게 다행이다라고 바로 마음으로 100% 받아들이면 이별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지 않고 깔끔해져요. 저 또한 그렇게 이별의 끈을 끊어냈었거든요. 1년 동안 그 사람을 막 곱씹어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진짜 쓰레기야. 얘는 진짜 아니야 라고 내가 99.9%가 아니라 100%를 딱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더 이상 그 사람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사람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내 뇌에서 뛰어노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싫거든요. 너무 그냥 진절머리 나고 그래서 그냥 싹 치워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이 질문을 받고서 해드리고 싶었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이 또 Q&A 보내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려봤고요. 뭐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시간이 또 되고 에너지가 있을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